거예요. 어디를 갈 거냐면요. 런던을 갈 거예요. 지금 가요. 저희 지금 갈게요. 비행기 타러 갈게요. 어디다 줘야 돼? 제가 먼저 먹었는데 따라 먹지 뭐예요? 먹었으면 말로 하지. 세상이 널린 게 오렌지 신호는 왜 이렇게? 어머! 저희의 자리가 이렇게나 붙어 있을 줄 몰랐는데. 안녕. 뭐 벌써 끊어. 어? 나 사람이 많잖아. 그건 그래. 안녕. 지금 뭐지? 아까 도착했는데 셀프캠을 찍어야지 생각했는데 너무 씻고 싶어가지고 씻고 머리를 다 틀어 올려버려서 오늘은 이렇게 실루엣으로만 도착 인사. 하이. 이거 봐요. 이거 아까 있었는데 이게 딱 도착한 느낌이 났어. Dear BBG 팀. 내일은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리허설을 아침 일찍 나가기 때문에 일찍 잡으려고 합니다. 침대로 분당. 은하 외출 중. 오늘은 저희 공주 스텝 언니가 메이크업을 이렇게 예쁘게 해줬어요. 저기 있다. 안녕하세요, 신비 씨. 신비 씨, 신비 씨가 아니라 해금이 온느 아니. 당연하죠. 신금이 온느. 런던에 온 만큼 머리를 묶어줘야죠. 머복. 지금 그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런던에 6개월 동안 머무르신 굉장히 TMI. 아무튼 런던에서 지내보신 그게 있다고 하셔서. 실장님께 마음을, 아니, 뭐냐, 그, 맡길 예정입니다. 이동 공간은요. 제 머리는. 아니야, 언니, 브이로그는 이렇게 다 설명하면 안 돼. 그래? 그냥 가야 돼? 브이로그는 그 자막으로 설명해야 된다고. 아, 맞아, 맞아, 맞아. 이거는 원래 이렇게 이것만 잡아주고, 그리고, 거리. 거기 봐봐. 테이크 모드 좀. 하고 여기 자막에 테이트 모드 내왔어요. 관광 명소라는 테이트 모드. 벼랑간 갑자기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는 비비지의 신비와 은하와 비비지의 스태프분들. 이 맥주 런던 맥주 같은 것 같은데 대박 맛있습니다.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또 딜리셔. 애들 여기로 들어가면 하이아 관광 자유 시간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저는 심지어 멤버들보다 늦게 나갔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지금 멤버들이랑 같이 나간 스태프분들은 정말 다리가 굉장히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냅다 누워서 자고 싶은 그런. 나비. 히히. 저 오늘 혼자 화장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속눈썹 잘 올렸죠? 나 머리 잘라야 될까봐. 언니 머리 잘라야 돼? 어, 잘라야 돼. 그렇게 짧은데 잘라야 돼? 아니, 지금 굉장히 올린가? 머리 원래 이 정도 있었거든, 아까. 머리가 지금 너무 길러서 잘라야 된다는 우리 은하 언니의 머리 길이입니다. 여러분들은 단발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이 3cm. 저는 저 길이를 해본 적이 중학교 이후로 없는데. 언니 얼굴은 예술이다. 진짜요? 옆태가 아주 그냥 너무 예뻐요. 정말요? 지금. 근데 스티커를 붙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굴을 어떻게 이거 실루엣을 이렇게 네. 처리
검은색으로 아, 칠해주시면 내가 가렸어. 옆에 예술이야. 귀여워. 예뻐. 언니 그거 너무 웃겨. 너네 어깨 구강구 좋아하다. 근데 우리 멤버들 다 옆모습이 예뻐.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왜 너네 옆모습만 예쁠 거라 생각해? 언니 괜찮아. 이거 끝나지 않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오늘 제 머리 스타일을 야. 다들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네. 엄마, 저 언니 왜 저래?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것은 그 뭐야 언니 전혀 머리 다 망친다 많은... 아 전혀 전혀 완전 완전 괜찮아 한번 봐봐 네 나비가 나비를 잔뜩 달아왔어요 오늘 또 많은 팬분들 다른 관객분들 만나게 되기 때문에 나비와 함께 용기 있는 용기 있게 무대하겠습니다 Let's go! 어 예쁘네 다들 너무 예쁘네 예쁘다고 예쁘네 무슨 일이야 너? 와 하늘 대박 미쳤어 어 굉장히 갑자기 되게 뭐지? 되게 이렇게 이런 이런 노래가 한번더 보세요 하나 둘 셋 좋은 작품이 나왔을 것 같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방금 보지도 않고 했는데 이게 이게 성공하면 전 진짜 천재. 근데 약간 너무 웃긴 게 나 그 필름 카메라 화면 말고 이 핸드폰 화면 본 것 같아. 완전 나 프로 아이돌이라. 그래. 나 어떡해. 나 그리고 지금 완전 전지적 은하 은하 애인 시점이야. 거의. 자기야 빨리 걸어와. 자기야 그렇게 물어봐. 나를 가질 수 있겠어? 오늘 드렁큰 신비. 드렁큰 SB. 오늘 드렁큰 SB 한번 해야겠는데. 넣었다. 오마이갓. 아, 안 먹긴 해. 이제 맛만 보여. 러빗, 러빗, 러빗. 와, 멋진. 아, 여기는 이탈리아가 아니잖아. 하지만 뭔가, 맞아. 여기 어떤 이탈리아는 아닌데 뭔가 외국 피자. 위에 시래기 같은 게 올려져 있어. 시래기요? 근데 진짜 시래기처럼. 시래기처럼.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찍었어요? 아, 뭐 이거 계속 찍었어요. 시래기. 저 길맥해요. 왜 잘 나왔니? 저 길맥해요. 갑자기 남은 맥주 겟했어요. 엄마 눈 감아. 아 뭔가 과일을 하나 먹고는 싶은데. 저는 과일을 잘 안 가려요. 근데 뭔가 외국에 왔으니까 특이한 과일을 먹고 싶. 대안하서 그렇게 한국에서 못 먹는 게 저거잖아. 이거 근데 이거를 내가 호텔 가서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배 하고 싶다. 어 뭐야 이거 확대가 안 되니까. 뿌이. 안녕하세요. 지금 굉장히 여기 한국 놀이터처럼 생겼지. 그러네 귀엽다. 귀여워. 여기 한국 놀이터 같아. 그때 비둘기가 노네. 여기 너무 많아요. 여기가 진짜 찐 그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예뻐. 머리끈 샀어. 엄청 힘들었어요. 머리끈 투어를 했거든요. 아 언니 이거 지금 비긴즈로 언니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한번 찍어봤어. 멋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 응. 멋있다고 해야지 그럼. 멋있어요. 멋있다고 해야지. 근데 내 목소리가 엄청 크고 막. 그럴걸? 어 그럴 것 같아. 내가 항상 핸드폰 영상 찍고.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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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봐봐. 어머 어 so cute kitty. Hey hey. 오 비둘기도 어? 쫓아내는 귀여운 키리. 대화를 시도하는 띵냥이요. 띵냥이. 어? 얘 집고양이 같네. 어, 너무 귀여워. 방울 있잖아. 어. 진짜 귀엽다. 윙 소리도 냈어. 좀만 용기를 내서 더 친해져 보세요. 강아지가 프레시 소리를. 네, 너무 귀여워. 와 너무 예뻐. 아 간다. 이상한 아줌마들이다. 지금 예원이가 제 일을 강냉이라고 했어요. 아니
강냉이라고 했어요. 언니 예원 씨. 귀여운 그 언니 귀여운 안디가 그거 이름이 뭐야 따라했어요. 언니 언니 그 아니 언니 그거 잘 닦아만 했는데 순간 이상하다는 거를 바로 3초 후에 알았어. 언니 강냉이 잘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잖아. 맞아 언니 강냉이 잘 닦아만 했는데 언니 사이비 또 사이비 또 진짜 아, 너무 어이가 없어. 나쁜 극기야. 아니 왜냐면 극기야 혼자라는. 아니 하얗고 맛있는 게로 기억했거든 내가. 강냉이지. 어 그래서 하얗고 맛있는 게 뭐였더라 했는데 강냉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강냉이 안 털리게 조심하세요. 언니가 그냥 밑에만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응 맞아. 근데 아니 여기서부터 따주 따면 돼.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 응. 완벽하게 했다. 완벽하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어, 그 촘촘한 그녀와 어 그러네. 대충 살자 그녀. 그녀들의 그러네. 그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보이는 아주 멋진. 그치만 둘 다 그 그녀들의 개성으로 아주 마음에 들어. 내 머리는 왜 이 모양이야? 어, 거울 삼아 한번 묶으세요 다시. 아, 저렇게 촘촘하게 했었던 거 아니야? 나는 당연히 느슨. 어, 근데 너무 잘 예쁘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 몇 살로 보일까? 우리? 14살. 네? 왜냐면 우리가 지나가는 거울 보고 거울 보고 되게 어? 저 친구는 되게 어려 보인다라고 했었잖아. 여기 사람들이 몇 살 같이 볼 것 같네. 세 살? 양심도 없어라. 저 앞에 걸어오는 아기보다 걸어오진 않고 매달려오는 아기보다 한 두 살 정도 더 많아 보이는 거. 그치 두 살은 많아 보이겠지. 전문가에게 프로페셔널하게 수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멤버들이 한 거는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요 너무 마음에 들었죠. 왜 풀었어요? 그치만 두 시간의 지속력. 아 두 시간이나 지났어요? 네 두 시간 멤버들이 거뜬하게 버텨주고 그다음에 제가 언니를 만나기를 고대하게 기다렸답니다. 어우 이 촘촘함 와우. 이게 바로 전문가의 손길로 완성되는 런던 거리의 어우 디테일.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 살려줘야죠. 아주 맘에 들어요. 이쁘죠? 런던에서요 즐기는 마지막 PR 그리고 저희의 안주라 해야 되나? 제가 너무 배고파서 시킨 이 얼마야? 8.25파운드니까 한 12,000원 하려나? 13,000원? 하는 새우튀김입니다. 역시 공항은 위험해요. 먹어보겠습니다. 커피? 칵테일? 얼른 먹고 먹으면 되지. 근데 굉장히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습니다. 피쉬앤칩스는 안 먹어봤으나 어, 이 새우튀김을 먹어본다. 맛있네? 응. 하나 먹어. 미안해, 그 뺏어먹기가 좀 그래. 프리티 걸. 몇 조각이야? 네 조각 있었나봐. 이거 이렇게. 아~ 하나, 둘. 야, 맞네. 셋, 넷, 다섯 조각이 있었어요. 맞네, 맞네. 맛있다. 맛있다. 치얼스. 바이. 아줌마 카트 잘 밀지? 아줌마 카트 잘 밀지? 아줌마 베스트 드라이버지? 아줌마 잘 먹었지?